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널 트래블입니다. 오늘의 영상 상주 음몰의 빛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아셔야 될게요. 음몰의 빛에는 은이 없습니다. 자, 이 음몰의 빛을 제가 가려고 해석한 게 아니고 지난 영상에서 보리암 올려드렸잖아요. 보리암에서 이 바라보는 풍경을 넉넉히 보고 있다 보면 저기 앞에 보이는 저 해변 무슨 모습일까 하는 뭐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노란 원 안에 있는 바로 저곳, 저기가 바로 음몰의 빛입니다. 생각보다요 엄청 유명한 해변입니다. 남해 가볼만한 곳 하면은 항상 1,2,3 손에 꼽히는 바로 그곳 음몰의 빛이에요. 자, 요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뭐 국가적 재앙사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요새 분위기에 하물며 겨울바다에서 예전처럼 막 북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그런 모습을 찾기는 힘들었지만 사람이 없는 음몰의 빛을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보겠냐 싶어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눈치 안 보고 드론이나 뭐 실컷 날려봤는데 꽤 즐거웠습니다. 자, 지금 소나무숲을 막 지나왔죠. 해변 앞에 울창한 소나무숲, 이것도 음몰의 빛의 특성인데요. 나무숲과 어우러진 해변 뭐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은 사실 뭐 굳이 남해까지 가실 것도 없어요. 안면도 쪽에 가면요 대부분의 해변이 전부 막 이런 숲하고 해변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해송이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해변의 소나무 이런 나무 군락들 이런 게 목적이라면 음몰의 빛은 크게 사실 뭐 기대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자, 다만 한려해상공원의 유일한 산악공원이죠. 금산 보리암에서 쫙 하고 정면에 보이는 게 바로 이 상주 음몰의 빛이라서요. 높은 곳에서 본 모습과 직접 마주하고 본 모습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공항 도착 전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풍경, 이걸 보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직접 그 내가 본 풍경의 중심지에 가보는 느낌,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상주 음몰의 빛에 직접 와서 한번 이제 드론을 세팅을 하고요. 보시는 이제 스마트 조종기 이걸로 세팅을 하고 상주 음몰의 빛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이곳 음몰의 빛은요 백사장 길이가 한 2km에 이르러요. 그리고 유달리 하얀 모래 색깔이 인상적이라는데, 아 사실 뭐 지금 뭐 드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물이 좀 빠지고 있고 쓰레기도 좀 널려 있고 겨울이라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관리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좋다 좋다 하긴 좀 그렇고요. 뭐 팩트에 충실하기 위해서 아 좀 별로였어요 저는. 예, 음몰의 빛이 뭐 여름에 차라리 방문하셔서 해수욕을 해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모래 색깔이 굉장히 맑고 하얗고 뭐 이래갖고 음몰의 빛이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 수심도 깊이가 완만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물이 빠지는데 깊이가 굉장히 완만하게 빠지잖아요. 물 깊이가 안 깊어요. 여기가 수온도 차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뭐 특히 많이 찾는 곳인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관리를 좀 안 하는 모습, 뭐 요런 게 좀 그랬어요. 아, 쓰레기 좀 그래요.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사람이 없어서 일단 좀 한적한 느낌, 한적한 느낌에 그렇다고 너무 이제 바람이 막 안 부는 따뜻한 남해 바다 쪽을 생각하시면서 물멍이나 이렇게 사색에 잠겨서 걷는 산책 이런 걸 원하신다면 와보실 만은 한데, 개인적으로 예, 크게 일부러 찾아올 만큼 예전의 명성을 뭐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진 않아요. 대신 이제 앞쪽으로 바라보이는 풍경은 아무래도 남해는 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풍경 요런 거는 꽤 괜찮습니다. 저 뒤에 금산 보이시죠? 저쪽에서 이쪽을 보는 거랑 이쪽에서 저쪽을 보는 거랑 그 느낌 차이가 지금 있는 거죠. 확실히. 그리고 겨울바다 남해지만 사람은 없네요. 사람이 없으면 이런 건 좋아요. 그 사람이 많이 붐비면 이렇게 동물들이 안 와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아무래도 자연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앞에 이제 음몰의 빛이 앞쪽에 해변에 갈매기들이 날아왔어요. 뭐 자기들끼리 헤엄도 치고. 제가 이게 서해 쪽에 선유도 장자도 영상을 찍을 때 이 갈매기한테 드론이 한번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AS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남해 갈매기들은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서해의 걔네들하고 얘네들하고 또 다른 애들인지 전투력이 비슷한 애들인지 뭐 성질이 어떤지를 몰라갖고 너무 가까이는 안 가고 근처까지 가서 줌으로 당겨서 관찰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드론 프로펠러 소리 때문에 얘들이 살살살 위협을 느꼈는지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살살 역시 쫓아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가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 모르겠어요. 일단 남해 쪽에서 뭐 욕지도라든가 사령도 이쪽으로 이렇게 그 배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은 그 갈매기 체험 구간이라 그래서 갈매기들이 날아와요. 사람을 별로 안 무서워하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뭐 자기한테 먹이를 주는 사람이다. 뭐 사람 지금 갈매기가 막 날아와서 이제 영역 표시를 하는 것 같아갖고 예 지금 쫓아오고 막 그래갖고 일단 막 도망갔어요.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본인 영역이라는 거죠. 지금 저도 이제 날리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 느린 화면으로 볼게요. 정확하게 드론 쪽을 향해서 지금 쫓아오면서 날아옵니다. 드론이 스피드가 빨라서 살았지 아 큰일 뻔했어요. 또 AS 보낼 뻔했습니다. 아무튼 전속력으로 후퇴해서 일단은 안전한 데까지 와서 아 상주 음모래비치 전체적인 풍경을 한번 담아보기 위해서 일단 갈매기 근처로는 안 가는 걸로. 아 무서웠습니다. 아 순간 섬찟했어요. 아무튼 일단은 갈매기가 쫓아오지 육지까지는 안 쫓아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올려서 이 상주 음모래비치의 해변 풍경을 한번 담아볼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상주 음모래비치의 전체적인 풍경까지 담아보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갈매기들의 전투 의지력, 전투력 이런 걸 갖다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한번 확인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요. 구독, 좋아요는 좋아요는 안 눌러도 구독만큼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